안녕하세요, 에이미예요. 제가 요즘에 다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원래 하던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할 때 단어부터 좀 공부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최근에 좀 알아봤던 단어 공부 위주로 할 수 있는 어플을 찾아보니까 말해보카라고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. 이 어플이 이제 좀 영어 공부라든지 영단어 공부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위주로 보다는 문장 위주로 알려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머리에 좀 기억이 잘 돼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조금 기억하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일상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단어만 쓰게 되고 외국 여행도 잘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점점 영어 실력도 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영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시험이라든지 회화, 뭐 비즈니스 영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한 중급 단어까지 정도만 알더라도 기초 대화는 다 가능하거든요.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기도 싫어하고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아 뭔가 언제 시간 내서 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이 단어만 알더라도 영어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단어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.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플을 이렇게 깔고 제가 이제 이 어플을 가입하게 된 이유는 이제 자기 개발 목적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자기 개발을 누르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장들이 떠요. 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입력하는 식으로 해서 레벨 테스트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얘가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레벨 단계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내가 써야 되는 단어들의 수준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타이핑 식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음성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제가 음성을 했었을 때 얘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, 내 발음이 좀 별로구나 생각하고 다시 발음을 좀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 발음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내 발음 어디가 잘못됐지? 하면서 여기 옆에 내 발음 정확도 측정해보기가 있어서 그걸 또 눌러봤더니 이 발음 정밀 진단이라는 걸 또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발음이 좀 약한지 그런 걸 얘가 듣고 거기를 딱 이제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완벽하다고 나왔는데 제가 몇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약간 이제 부족한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발음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카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영어 공부들을 좀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? 하면서 하다 보니 하루에 보통 20문장 정도를 내가 듣는다고 생각했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빨리 20문장이 후두둑 가니까 저는 시간 투자하기 나쁘지도 않고 시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이동 시간 있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하다가 잘 몰랐었을 때 그 단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습이 돼서 약간 좀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게 이 말해보카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You look pretty young 해가지고 저는 이 다음에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뭐 to도 넣어보고 then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넣어봤는데 결국은 for이었거든요. For. You look pretty young for your age.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보면 1일 뒤에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치면 복습 주기가 길어지고 틀리면 복습 주기가 짧아지니까 그때그때 내가 필요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
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레부카를 제일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가,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한 이유는 이 1년 구독료가 98,000원이라고 해요. 하루에 269원이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269원이면은 30일이면은 6,000원 정도인데, 그러면은 내가 거의 커피 한 잔 사먹는 가격을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다른 이제 영어 학습 방법보다 어쨌든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절대 돈이 아깝지도 않고, 이게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면 확 시작하기에도 조금 부담감이 들잖아요.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